아, 이번에 해볼 것은, 자, 2019년 9월 달의 수익 영상입니다. 먼치는 방송을 얼마나 했을까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 최고 시청자 173명을 찍었었고, 평균 39명, 누적 47,115명, 누적 업수 1,127명에, 총 방송 시간 292시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한것 같군요. 정말 안 했군요. 보통 이제 한 13시간, 12시간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방송을 잘안 하긴 했지. 어쨌든. 그렇구요. 다음. 광고 수익. 광고 수익. 9월 달은 32,360 메모장 좀. 메모장. 아프리카 광고 수익 32365만 서식 20. 그렇지. 다음 에드벌룬. 요게 요거겠지. 뭐 이거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개짜리인데 에드벌룬이 167개짜리더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총합 안 나와 있나? 어쨌든 환전이 21,720원에. 저게 뭔지 모르겠네. 가격이 막 넘어오는. 에드벌룬. 와. 맞지요? 다음. 다음. 별풍선 수익. 1871개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6월 달에 26,000. 7월 달에 2만 개. 8월, 9월 합쳐서 9,543개. 10월 달에 1871개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이게 미래다.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에, 이게 뭐지요? 투네이션. 투네이션. 맞죠? 여기서 탑, 누가 제일 많이 썼나? 이거는 볼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후원 순위. 9월달. 아, 아이디 나오면 좀 그런가? 아이디는 안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건가? 아, 네네. 부담 없으시겠지? 9월달. 제가 얼마 받았지요? 99만 7,500원을 받았는데. 아시죠? 무슨 말인지. 1위의 금액. 오케이. 요거는 뭐냐. 어떤 영상들이 제일 많이 나왔나, 요런 영상들인데. 한손검 큐브, 요게 제일 수익률이 높았고. 금단의 아행매행, 레전드들이 올리는 영상, 그리고 수익 영상, 그 다음에 아케인 영상들. 이게 높은 이유, 영상의 시간이 거의 10분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근데 두 개를 집어넣었어.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마 조회수가 높게 나와서 이런 거 같고. 나머지는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달러 위주의 생방송 위주가 되어 있죠. 아, 이건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아, 실시간에 광고 수익을 넣었어야 되는데, 두달 동안 안 넣었어.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도 총 얼마냐? 300달러. 그건 얼마냐? 413만? 이렇게 되지. 맞죠?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냐? 다 합치면 얼마죠? 1, 2, 3, 4, 5.
그냥 다 더하겠습니다. 나온 거. 이번 달 9월에서 529만 2천 697. 끝! 번외로 실질적으로 돈 나오는데 메이플에 다 들어갔어. 현실이긴 하지. 끝!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